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엘사. 짜잔! 엘사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열면 어 왔어? 엄마랑 약속했지? 유튜브는 8시부터 9시까지 딱 1시간만 하고 말기로. 1시간만에 안 된다고. 응? 그래도 딱 끊고. 너 학생의 본분이 뭐야? 나는 왜 학생이야? 학생 싫어. 어우, 엄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어디서 돈 벌어와라 안 하지, 청소해라 안 하지, 걱정 하나도 없잖아. 걱정 많은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어? 엄마가 청소 다 해줘. 배고프면 밥 줘. 친구들이랑 놀라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아우 아우. 너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다른 거 다 안 바래, 엄마는. 공부 재미없어.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숙제했어, 안 했어? 네, 여보세요? 아유, 집사님. 아우, 난 먼저 가셔서 바쁜 일 있으신가 했어요. 에이, 저희야 잘 있죠. 아, 엄마 잔소리 없는 데로 가고 싶다. 맨날 잔소리만 해. 아, 엄마 잔소리 안 듣는 방법이 없을까? 엄마 잔소리 안 듣는 방법. 선생님이 20년 넘게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얘들아,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니? 바로 공부야. 어, 그러면은 답은 너무나도 쉽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지. 쉽니 안 쉽니? 어렵다라는 거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데? 어,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어. 어,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단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데 그럼 저는 평생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 어, 방법이 있다. 공부 외에 다른 것을 뛰어나게 잘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태권도를 잘해. 근데 태권도를 너무 잘해. 그러면 적어도 엄마의 잔소리에서 공부에 대해서는 안 들을 수 있다. 나는 공부 말고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딱히. 아니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얘들아, 엄마가 세상에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네는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정도로 엄마 이꼬르 잔소리, 이 공식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적용된다라는 거야. 또 유튜브 보고 있네. 숙제 다 했어? 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엄마, 너 왜 엄마가 존재하는지 아니? 엄마가 해야 할 일 중에 잔소리가 있어. 엄마는 잔소리를 꼭 해야 돼. 그게 엄마의 임무야. 숙제했어 안 했어? 아까 다 했어. 응, 빨리 자. 아, 제발 벗어나고 싶어. 엄마! 엄마! 왜 그래? 보호자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엄마 일어나. 잔소리 해도 되니까 일어나. 하나님, 엄마 일어나게 해주세요. 잔소리 들어도 되니까 엄마 일어나서 집에 가게 해주세요. 나갔다 오면 또 어질러져 있고, 나갔다 오면 또 어질러져 있고. 이건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질러는 사람 따로 있어. 오비키,
너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해? 응? 응? 어떻게 생각해?